주세요. 괜찮아요. 어차피 여기 곡을 모를 것 같아요. 저희 테이블만 계속 하는 것 같아서. 아, 괜찮아요. 저 어린이 너무 좋아요. 아, 네. 오늘은 어려운 곡만 시청하셨어요. 러브 오브 이게 뭔가요? 아이오스? 네. 아니오스. 네. 아이의 봄날, 그 다음에 투모로우인가요? 자우림의 일탈. 아, 이 곡도 제가 모르는데 오늘은 조금 이 곡은 이따 내려와서 다 틀어드릴게요. 자우림의 다른 곡으로 하고 전해드릴게요. 이 곡 말고 다른 곡 좋아하시는 곡 있으세요? 자우림 노래 중에. 감사합니다. 아이의 봄날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. 자우림의 일탈과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? 25, 21로 전해드리고 일탈은 이따가 다른 곡들은 다 틀어드릴게요. 모르는 곡 신청하셔가지고 25, 21도 몇 번 안 불러보긴 했는데 제가 자우림이 활동할 때 육아 중이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던 곡들은 조금 약해가지고 이 노래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25, 21 전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바람에 날렸고 지친 계절에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답고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.
25, 21, 자우림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.